메르스 여파로 온라인을 통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대형마트들은 평소보다 많은 배송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가 장보기 문화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교적 많이 몰리는 장소를 피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3사의 온라인몰 매출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50% 이상 뛰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첫 메르스 사망자가 확인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이마트몰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편가정식 매출이 크게 늘었고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위주로 주문량이 증가했습니다. 홈플러스 온라인마트도 생수나 쌀이 포함된 생필품과 식품을 중심으로 주문 건수가 37%나 증가했습니다. 롯데마트 온라인몰의 주문 건수도 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주문과 매출이 급증하면서 대형마트들은 밀려드는 주문량을 대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배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인력 투입과 차량 배치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메르스 영향으로 온라인 주문과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비하여 6월은 배송 차량 및 인력을 5% 정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께서 배송 받으신데 차질 없도록 더욱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롯데마트는 본사 직원들이 서울 경기권 배송 지원에 직접 나섰고 지난주부터는 온라인몰 인력도 150명 이상 늘렸습니다. 배송 차량도 하루 100대가량 증편했습니다. 홈플러스 역시 평소보다 8% 정도 많은 온라인 주문 배송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장보기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문이 밀리다 보니 상품을 당일날이나 다음날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